나라의 그 농민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고, 심지어 조선시대에 보면은 가난한 양반이 이웃집에 소를 빌려러 갔다가 소를 못 빌리고 이렇게 뭔가 조롱을 당하면서 그 터덜터덜 되돌아오는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박인노의 누항사라는 글입니다. 박인노는 임진왜란 때그 무관을 지낸 양반인데도 불구하고요, 가난해가지고 소가 없어서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소를 못 빌리고 그 처절한 마음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그 시대상을 글로서 남긴 그런 그 문인입니다. 아, 이런 그 소중한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우고기는 굉장히 비싼 고급 음식입니다. 이 한우를 이 숯불에 구워 먹으면 우선 그 기름이 지글지글 타면서 고소한 연기와 냄새를 풍기고요. 그잘 익은 고기를 잘라서 먹으면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그 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주나 소맥이나 막걸리는 자기 취향대로 이한잔 마시면 그야말로 이 산의 진미가 따로 없이 그 맛있는 식감을 온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그런 그 맛있는 식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경이요, 옛날에도 이런 그 조선시대에는 좀 부잣집 양반들이 이제 소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동아리 활동, 요즘 말로 하면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임을 난로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난로회.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밑에 이 숯불이 있고요. 위에 이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철판이 있습니다. 이 철판에 이제 고기가 올려져 있고요. 동그란 요 항아리 같은 곳에는 이제 소고기 국물을 끓여가지고 떠먹는 그런 그 요즘으로 치면 전골 요리를 해먹는 것 같은 그런 그 도구인데요. 이 젓가락을 떠먹는 표정이라든가 막걸리를 먹는 표정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옛날에 그런 그 요리 도구였다고 하고요. 이게 뿌리는 옛날에 군인들이 철모를 갖다가 뒤집어서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노루라든가 뭐 이런 사슴, 멧돼지를 사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구워 먹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신광하라는 분의 고기에 관한 한시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제목이 영전철자유입니다. 이게 자자가 굴 자자, 그죠? 이건 전자는 모자 전자. 모자처럼 생긴 철판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시를 썼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전륙배 전철하고 분조옹 하로 안에 철판에 고기를 나누어서, 고기를 잘라 나누어서 두세 사람씩 무리를 지어서 화로에 모여 앉아서, 옹자가 낄 옹자입니다. 그죠? 전고 약해전하고 방적 이허무라. 살찐 고기를 대략 두세 번 뒤집어서 구워서 젓가락을 갖다 대기가 무섭게 벌써 고기가 사라져버렸구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순식간에 익은 고기가 이제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서 없어졌다. 그런 그
화면을 마치 동영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국잉 성소이요 신방건출로라네. 온 나라에 이런 유행하고 있는 이런 풍속은 최근에 여진족으로부터 왔다고 하네. 의관 감포체하고 군자 우원 포주하네. 의관을 갖추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지만은 이 군자는 포주는 이제 부엌이나 뭐 이런 건데요. 요즘 말로 하면 식탐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을 깜빡해 버렸구나. 뭔가 실하기보다는 뭐 일기 같은 그런 그 시대의 풍속을 사실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이 신광하라는 선비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광하라는 분은 정조 임금까지 살았는데 그 시대에 정약용 선생이 아주 좋아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읽어보면요. 고기를 잘라서 번거지꼴에 늘어놓고, 이 번거지꼴이 아까 이제 전골을 만들어 먹는 그런 요리인데, 이 골자가 이제 그릇골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몇 사람씩 하루를 끼고 앉아서 지글지글 구워서 대략 뒤집었다가 젓가락을 뻗어보니 고기가 벌써 없어져 버렸구나. 야, 이게 이제 얼마나 맛있으면 우리가 군대에서 라면을 야전에서 끓이면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라면이 싹 사라지는 그런 그 남자들은 그런 그 추억이 있을 텐데요. 이온 나라에서 유행하는 이 새로운 요리법은 최근에 여진족에서 들어온 풍속이라고 하네. 여진족들은 아무래도 유목민족이고 기마민족이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고기를 훨씬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의관을 갖추고 맛있게 먹었지만은 군자라면 식탐을 멀리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그 자기 그에 대한 그런 맛있는 거에 끌리는 거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진족들이 이제 고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근로자, 고기 자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백정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여진족들이 이제 고기를 주로 자르는 백정 역할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이 소를 거의 가족이나 하나의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소를 잡아 죽이는 백정들의 그 미움이 변해서 그 소를 잡는 백정을 아주 천대하게 됐다. 뭐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말에 소고기 한번 구워서 저도 한번 소주에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